안녕하세요, 찌롱입니다. 네, 오늘 잠깐 영상을 킨 이유는요,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조립식 장바구니. 이 뒤쪽에는 이렇게 바퀴가 있어가지고 끌고는 다니죠. 이렇게 펴가지고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야 이게 장바구니가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게 놓게 되면은 바닥 쪽쪽에는 바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바퀴가 이제 있는 장바구니도 많은데 요 장바구니는 원래 없었습니다. 앞에가.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나온 건데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다이소에서 바퀴를 싸게 2,000원이었나 3,000원인가 주고 샀어요. 2,000원이었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달았냐면, 접이식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. 이렇게 달았습니다. 방금 제가 단 과정을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약간 DIY로 좀 만들었어요. 이거는 2,000원 정도 돌아가는 바퀴입니다. 다이소에서 팔고요. 그 다음에 나사로 조립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. 커튼 그 블라인드 가는 그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고정을 이게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박으니까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이런 식으로 바퀴를 하나 달았습니다. 처음에 이쪽에 달았거든요. 이쪽에는 높이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쪽에다 하면은 그래도 높이가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DIY를 하니까 피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? 약간의 높이 차이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가요. 돌리기도 잘 돌아지고. 처음에는 이쪽에 바퀴가 없었어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바퀴가 생겼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바퀴를 구매하셔가지고 뭐 장비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. 조립을 하시면 아주 튼튼한 장바구니가 만들어집니다. 그냥 그 여행 캐리어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 돼요. 이렇게 기울리면은 이제 뭐 쏟아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밀고 다니시기도 할수 있습니다.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DIY를 한번 해보셔서 편하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.